어때? 사진 찍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하나만 더 싸줘봐. 굴 넣지 말고. 아니, 굴향이 너무 강해가지고. 맛있는데? 뭐? 싱겁진 않아. 지금 딱 맞아? 뭐 좋아. 그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왜? 뭘더 넣어? 지금 딱 맞아. 딸내미도 왔다. 딸내미 뭐 어떻게 할줄 아나? 아니야. 그래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. 그래. 여기 한번 얼굴 보고. 한번 웃어봐. 좋아. 좋았어. 이제 비켜. 나와서 버무리지 왜 아예? 그래? 뽀로로 위에서 하면 안 돼? 막 사방에 다 튀는데? 뽀로로 크잖아 그래도 제법. 뭐였는데? 뽀로로에 다 묻는다고. 줄이에요? 굴. 굴.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되나? 응. 하시면요 맨 끝에 거 하나를 이렇게 빼고요. 이걸 이렇게 반쳐고요. 그리고 맨 끝에 걸로 이렇게 감싸주세요. 이렇게. 아니면 양념만 넣고 이쪽으로 나 그럼 엄마가 넣는 건 할게. 그렇게 못했구나. 아니 이게 힘드니까. 손이 안 보이잖아. 그래서 손이 보여야지. 야, 여자들이 둘 다 김장하면 손은 누가 키워? 네가 키워. 이거 다 목소리 다 들어간다. 영상이에요? 아니 약간 속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전 속?
오, 힘들어. 아, 들고 써버리니까. 아유, 못하겠다고. 내가 지금 허리가 막 미치겠다고 지금. 아, 잠시만. 어, 나 지금 잠깐. 그래, 그래. 허리 펴야지 안 되겠어. 저 아직도 많이 해야 되네. 이게 시작이. 아, by the way, one year. 꺼? 오빠 바르고 빼면 안 되고 조금을 잡아서 거기다가 다 넣는 식으로 다 넣어버려야 돼. 아니면 양념이 허해져. 아빠 꺼요? 누나가 잘 못 묻히시니까요. 네, 왠지 묻히면서도 잘 못 묻히는 느낌. 이거 코디는 왜 원하나요? 내 것도 왜 원하냐고? 네. 빼면 히스토리. 예서 나중에 시집 갈 때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예서 김치 할 수 있는 거 풀어봐라 그럼 딱 이거 보내줘야 되잖아. 누가 물어봐요? 물어볼 수도 있지. 거기다 놔둬요. 오, 쓰러진다. I'm not laughing, you're laughing. 김치하고 톡하고 약, 양을 딱 맞추는 게 쉽지가 않겠는데 처음에는. 그러니까 적당히 박아면서 해야지. 그게 센스지. 아니, 처음부터 맞추, 양을 맞춰서 하는 게 쉽지가 않겠어. 넣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아예 양이 적거나 아예 양이 많거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.